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 신흥국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 시장도 연일 강세를 보이는 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0.6%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조정받았는데요. 다우지수가 0.3%, S&P 500 지수가 0.3% 하락, 나스닥은 0.6%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매물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약 12% 정도 급락한 것에 있어서 우리 시장 관련 종목들 오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1% 하락하면서 2,959포인트, 코스닥은 0.25% 하락하면서 1,006포인트에서 예상 체결 거래 중이고요. 자세한 개장 시그널,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민경철,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활발한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경제TV 아침 일렬은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야속한 시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랠리 펼칠 때는 디커플링하더니 어제 좀 빠졌는데 바로 또 커플링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예상 체결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쭉 계속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그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옆으로 유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큰 낙폭을 좀 기록했던 부분은 아니고 0.3%에서 0.6%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뭐, 그나마 견주했던 부분들은 어제 IT 장비주들, 뭐, 반도체 장비주들 좀 괜찮았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도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지없이 빠지는 날에서는 따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한국 시장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기관 쪽은 좀 매수를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쪽 같은 경우에서 총알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 기준으로 6월달 2월 25일날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연기금 쪽에 수급을 보게 되면 4조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기금이 일단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때문에 사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외국인 쪽도 사고 팔고 반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 있어서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에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8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도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10월 하순부터는 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투심이 개선되려면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은 21선 자리 되죠. 3000포인트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저항자리대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대를 다시 한번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NFT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텐츠 쪽이라든가 게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는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대선에 관련되는 정책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관점, 수익적인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들인데 양쪽에 모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이 내년도에는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핑계를 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 즉 EPS 증가치가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뭐 DDR5 쪽이라든가 아니면 비메모리 쪽 이런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000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 잡기를 잡고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디덴트 같은 경우는 뭐 오일선을 좀 기점으로 해서 보는 전략, 그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난 이후에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1,000원대 이하권역으로 좀 밀어주는 뭐 한 1,700원에서 500원 정도 뭐 리스크 관리자일 때 잡고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하나투자증권도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20일선 기준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되는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뭐 눌림목 장세 전략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도에 실적이 좀 상향 종목,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희소한 종목군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그런 재미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도 내년도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하는 것보다는 121선 자리 때까지 눌러줬을 때 뭐 60만원 이하권역에 접근해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진 세미켄 같은 경우도 3만원 언저리 때 접근해보는 전략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61선 자리 때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61선 자리 때는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8만원 이하 그 자리 때에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나니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인 만큼 8,000원 언저리 때 8,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배당 투자를 위해서는 뭐 괜찮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는 첫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게임주들이 흐름들이 좀 괜찮은데 이제 넷마블도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DBI 테크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0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 관련 섹터 살펴보시면 2차전지 소재주가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급등했고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 노블록스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증시에 있는 자이언트 스텝, 위즈빅 스튜디오 그리고 NP 등의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NFT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볼 텐데 전일 금융위원회가 NFT에 대해서 가상 자산도 아닐 뿐더러 동시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와 입장이 같다고 밝히면서 NFT가 앞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확인되고요.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6원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가 0.4% 상승 출발하면서 전거래 대비 500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보합권 보이면서 주가를 7만 500원에 머물러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9% 떨어지면서 1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0.48% 그리고 0.6% 하락한 모습이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두 번째 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중에서도 LG화학이 1.5%로 가장 큰 폭의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12,000원 떨어지면서 75만 7천원까지 주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0.8% 떨어지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부진합니다. 현대차가 0.9%, 기아도 0.9% 떨어지면서 현대차는 21만 1,000원대, 기아는 8만 6,200원대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예상 체결가보다 낙폭 더 확대해가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코스피 시장이 0.4% 떨어진 2,949선에서 머무르며 거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떨어지면서 1,00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디어유라는 종목, 원래는 시초가의 두 배를 형성했습니다. 공모가의 두 배를 형성한 시초가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지금은 좀 하락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이 나홀로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점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혼조습니다. 먼저 어제 하락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는데요. 전일 대비 1,800원 얻어가면서 84,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그 뒤를 이어서 빨간불이 켜주는데 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종목별로 이 변동성이나 뭐 흐름 자체가 좀 많이 폭이 적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오늘 3.59% 강하게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상승했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는 오늘 바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 각각 2% 그리고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HLB와 SK머티리얼즈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빨간불 켜내는데 성공합니다. CJ E&M은 거의 소폭 상승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위메이드가 0.2%대 반등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3.7%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떨어지네요. 어제 잠깐 올랐더니 좀 오늘 바로 조정세가 나오는데 그래도 장 바로 개장했을 때보다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일단 우리 증시 뭐 떨어지는 게 뭐 거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떨어졌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구 반대편에서 자, 글로벌 메타버스 대장주인 로블록스가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전일자 우리 시간으로 28%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이 엄청난 대시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어제는 제가 또 상한가를 한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잡아드렸죠. 그 종목을 우리 첫 번째 매매 시그널을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로블록스건 NFT건 우리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래픽카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중앙처리장치 CPU도 필요하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그냥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는 우리 반도체다라는 또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IT 공룡들이
네, 우리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축구장 크기만한 우리 엄청난 넓은 데이터 센터에다가 반도체 칩을 천문학적으로 네, 구매를 해서 꽂아야 되는데 네, 그 반도체 천문학적인 구매를 어디서 해야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해야 되는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건 우리 노블럭스 메타버스 게임 우리 제2의 지구를 가상현실에서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건 뭐 아니면 로봇 배달을 하던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우리 반도체는 뭐다?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영 부회장님의 방미 일정이 2주 이내에 네, 확정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영 부회장님이 방미 일정을 수행하게 되시면 우리 그동안 뭐 옥살이 하시고 뭐 재판 등으로 인해서 뭐 소홀했던 관계사들을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각 주와 각 시에서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네, 제발 우리 주에다가 그리고 그 주 안에서도 제발 우리 시에다가 반도체 공장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삼성전자한테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게 될 거고요. 2주 뒤에 뭐 2주 이내에 우리 이재영 부회장님의 방미 일정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뭐가 결정된다? 우리 삼성전자의 대규모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네, 우리 경영 일선에서 네,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네,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우리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15% 정도 제가 우리 매매 시그널에서도 SK하이닉스가 9만원 초반대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결산 기준 SK하이닉스의 우리 청산가치를 고려했을 때 네, 저는 8만 6천원이라고 제시를 드렸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뭐 11만원까지 네, 10만 8천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15% 이상 치고 갔는데 우리 엉덩이가 무거우신 삼성전자는 아직도 네, 7만원 구간에서 네, 저점 영역대에서 계속 기간 조정 중인 네, 우리 물 끌어오르는 그런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시세 분출하지 않은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첫 번째 매매 시그널로 우리 갤럭시와 머니트리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은 10월 7일 우리 노랑톡에서 5,200원을 손절 잡고 5,800원 밑으로 종가 배팅 진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네, 오늘 장중에 플러스 3% 올라가고 있는데 자, 뭐 3배 정도 시세 노려본 종목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2% 아니고요. 20% 아니고요. 200%라는 시세를 한 달 만에 노려본 종목이 되겠는데 자, 본 종목은 우리 자회사를 통해서 NF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 NFT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10월 7일 목요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바닥에서 우리는 종가 배팅 공략했는데 이거 얼마 올랐다? 200% 이상 오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의 코너에서 우리 갤럭시와 머니트리 종목 놓치신 분들도 제가 추가 시세 노려볼 수 있도록 우리 갤럭시와 머니트리 최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 효성 아이텍스 종목까지도 제가 종가 배팅 공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고 어제까지 우리 NFT 관련된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네, 어제 상한가 잡고 또 효성 ITX도 네, 뭐 큰 수익을 네,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보게 됐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영역대는 네, 우리가 종가 배팅 공략하고 200% 이상 폭등한 네,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진행하는 것보다는 네, 기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네, 지금의 구간에서 뭐 NFT 좋다, 메타버스 좋다. 네, 그런데 그 뭐 NFT건 메타버스건 우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가장 뭐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 차익 실현하고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일단은 언제나 뭐 모든 종목들이 그러하듯이 제가 주가를 산맥으로 비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상에서는
하산할 준비를 좀 하시고 우리 컵라면도 끓여 먹고 우리 커피도 좀 타먹고 네 하산할 준비 뭐 사진도 찍고 네 우리 폭등한 국가에서는 행복실현 차일실현 반드시 좀 진행하시고 다음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큰 폭의 조정을 좀 피하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블루베리 NFT 종목입니다. 자 우리 네 우리 매매 시그널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 제가 어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10월 15일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자 블루베리 NFT 제가 2,800원 밑에서 우리 단기간에 3,800원까지는 단기 시세 가능성 높으니까 우리 1차 목표가 3,800원을 보시면 된다라는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자 전일자 우리 블루베리 NFT가 4,100원까지 올라왔고 자 오늘도 지수 빠지고 있는데 네 우리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플러스 0.63% 4,025원 가격대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4,100원 구간을 뚫어낸 상태에서 저는 위로 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자, 5,100원까지 조금 열려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지금 NFT건 뭐 메타버스건 뭐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 그냥 종목들이 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우리 갤럭시와 머니트리 종목은 자, 우주에다가 돈나무 심으러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블루베리 NFT 종목도 지금 4,100원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다시 뚫어낸다면 저는 5,100원, 5,200원까지 위로 열려있다. 하지만 우리 NFT 이슈로 폭등한 만큼 현 시점 밑으로의 지지선 안전벨트 대응도 중요하겠죠. 자, 저는 일봉상으로 3,600원 그리고 네, 3,400원 구간 지지선 대응을 반드시 좀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그리고 네, 짧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3,750원 구간 지지선 대응을 반드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그래픽카드 만드는 업체죠. 이게 가상화폐 채굴이건 뭐 메타버스 세계의 구축이건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이건 어찌됐건 이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상화폐건 메타버스 세계건 뭐 한쪽으로만 시장이 크게 성장하더라도 엄청난 실적 폭발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 지금 뭐 지구 반대편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신고가 랠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엔비디아가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네, 뭐 제2의 지구를 우리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축하겠다. 그리고 우리 벤츠나 글로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우리가 네,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 NFT 메타버스 오늘도 갤럭시와 머니터리 10% 지금 강세고 네, 블루베리 NFT 네, 지수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격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오늘 이번 주 굉장히 강한 테마지만 네, 우리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네, 오늘 제시해드린 지지선 대응을 네, 뭐 관망하시면서 조금은 빠졌을 때 네, 가능한 2,900원 제가 한 달 보름 전 매매 시그널에서 말씀드렸던 자, 2,700원, 2,800원 구간까지 빠지면 그때 다시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매매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자, K카 중고차 후환에 따른 우리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10월 23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자, 신규 상장 이래 보통은 네, 100% 출발하고 거기서 따상 가냐 안 가냐 이거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은 공모가 25,000원 대비 28,000원과 21,800원까지 거의 뭐 네, 10% 20% 주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회한다는 것은 본 기업의 사업 영역에 대한 미래 가치 가중치를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2만원, 22,000원 구간 저가 매수 그리고 단기 25,000원, 27,000원 구간 고가 매도,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우리 박스권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곰이 아니라 여우같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중고차 시장 성장하는 거 잘 알지만 경쟁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내더라도 우리 영업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유념해서 좀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매매 시그널 여기까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계좌 간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살펴보고 오시죠.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어제도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면서 벌써 18%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셀바스 AI의 음성 인식 솔루션이 시장 내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음성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 랩까지 신설했다고 합니다. 셀바스 AI가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 랩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NFT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핫한 섹터에 또 빠르게 탑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계속 상승인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0% 급등 돌파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일봉으로 봤을 때 셀바스 AI 지금 10월 말에 3,680원이었는데 11월 11일 오늘까지 주가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0%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처럼 좀 힘있게 고점에서 마무리 지어줄지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상한가 시도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PJ 메탈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관련 종목인데 어제 시간 외 매매에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마그네슘 부족 사태가 전망되고 있어서 PJ 메탈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이 마그네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고통을 좀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생산에서 속도를 좀 내지 못할 경우에 완성차 업체들 역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가 올라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PJ 메탈이 현재 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PJ 메탈이 좀 꾸준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그네슘 이슈가 10월 초반에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조정세가 좀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4,930원대 저점 터치한 이후에 어제 양봉 마감했지만 오늘은 좀 계속 음봉 그려가면서 장 초반에 탄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오는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 낙폭을 좀 키워갔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좀 매수하다가 지금은 매도 전환한 상태고요. 오늘도 시장이 좀 압박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수요일장이죠. 전일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는 이제 뚜렷한 방향성이 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간에 이제 차익 매물로 좀 나오면서 이제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미국 증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밀릴 때는 같이 밀려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금일 국내 증시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 호재가 굉장히 좀 부재한 시장이에요. 호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수급이 오히려 없으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수급 굉장히 조금 방어적으로 태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현재 상승을 최근에 좀 강하게 줬던 테마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NFT 테마라든지 메타버스, 뭐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부분들. NFT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메타버스에서 파송돼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코인 관련주들이 좀 뭉개진다고 해도 일단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은 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이제 NFT가 좀 최초로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지금은 스캘핑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좀 상승을 강하게 줬던 그런 테마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NFT나 메타버스, 뭐 부동산 엔터, 뭐 OTT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정책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동산 관련주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시장이 오히려 좋지 않을 때는 최근 강하게 좀 강세를 줬던 섹터, 그러니까 뭐 신사업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고 최근에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과 반등 대류가 굉장히 좀 부재한 시장에서는 일단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뭐 무리하게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올라갔던 섹터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만 매매하시면 괜찮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계속으로 이제 박권을 좀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종목에 대한 그런 힌트를 좀 잘 찾으실 수 있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DOU 상장, 오늘 상장을 했죠. DOU가 상장을 했고, 일단 상장 관련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아침에 상한가에 바로 달성을 했다가 지금 좀 풀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DOU 상장과 관련돼서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상장이 오히려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관련돼서도 뭐 그냥 예시로 카카오를 말씀드리자면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할 때 상장하기 전에는 카카오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급이 좀 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인데 막상 상장이 되고 나니까 수급이 좀 분산이 되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기업 상장에 대한 이슈는 좀 빠져나갔다. 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서 뭐 주식시장 말고 지금 세대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 DOU 상장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부분 지금 굉장히 좀 이것저것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엔터 관련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YG라든지 SM이라든지 뭐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이브라든지 크게는 뭐 네 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DOU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음원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지니 뮤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JYP와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최근에 게임, 뭐 OTT,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작년 올해 초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좀 쉬고 돌아서 추세를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살아있는 구간이고 조금은 박스권을 만들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돌리려면은 강력한 힘이 필요하지만 강력한 힘이 나오고 강력하게 좀 추세 전환하려면 강력한 재료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재료는 이미 가지고 있죠. 네, 최근에 뭐 NHN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보신다면 뭐 지금 그게 음원 쪽에서
대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아직 뭐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아직도 조금은 살아있고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신다면 지금 7,000원 자리 저 구간만 강력하게 좀 뚫어 올려주면 약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줄 겁니다. 그 전까지가 좀 힘들 것이지 어쨌든 매수를 좀 노리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음원 관련 회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자. 뭐 게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박스권을 살짝 이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올 때 최근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요소수라는 대체재 은폐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 제가 기존에 뭐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순간에 꺼질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이슈가 될지언정 이슈가 꺼지지 않는다. 굉장히 꺼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박스권 구간을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8,000원, 최소 8,000원 이상 돌파구를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장기 평선, 뭐 2평선 많이 보시니까 2평선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8,500원 이상 올라오면 저 자리에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올라타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검토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소스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저게 살짝 뭐랄까요? 위중무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존심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당장에 뭐 해결되기에는 좀 쉽지 않다. 히토류 같은 그런 측면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소수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자.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잘 봐야 될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엔터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요소수 관련 종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저희가 김성현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부진한데요. 오늘 개장 상황은 좀 많이 들었으니까 종목별 시그널 바로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자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오가닉티 코스메틱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전일 대비해서 한 5%가량 이제 상승 마감을 하고 오늘자에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은 일단 가능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뭐 바디워시, 뭐 이런 유아용품, 화장품 이런 판매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이 출산 장려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있을 광군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관련 주들 그리고 화장품 주들 그리고 유아용품 주들 그리고 면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800원선 기준으로 제가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00원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800원선을 좀 시그널로 잡아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공시적인 측면이나 하나같이 다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고 봅니다. 10월 18일자 기준으로 3호 전환사태 125억이 이제 전환 청구됐는데 해당 가격이 이제 1,100원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700원선 구간인데 해당 시비 대비해서 저렴한 주가 구간이고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800원 돌파 시에는 1,000원선까지도 주가 상승 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뭐 오늘 장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 최근에 너무나도 잘 가고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 2차전지 섹터 중에서는 제가 일전에
구성, 에코프로,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 여기다가 이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를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뭐 선두 주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어떤 사업 부분이 물적 분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튬 2차 전지용 양극할 물질이랑 이 전구체 등을 제조를 하는데 이 하이니켈계 양극할 물질을 중심으로 NCA 분야, 이 분야에서 일본 업체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4일 기준으로 이 양극재 부문의 국내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완공 목표로 국내 쪽에서는 이제 기존 18만 톤에서 약 23만 톤까지 물량을 좀 확대를 했고 유럽에서는 이제 이 기존 11만 톤에서 14만 톤까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신규 증설로 11만 톤까지 어떤 생산 능력을 발표했고 총 48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나 SK온 그리고 미국 공장의 어떤 수요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증설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 어떤 신생 배터리 업체들까지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25년도 이후에도 캐파 증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3분기 호실적이어서 앞으로의 목걸이 이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른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력과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원가 경쟁력까지 다 갖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V 이 배터리 성장에 따라가지고 향후 외형 그리고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하이니켈계 양극재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고 4분기부터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LFP 양극재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이제 테슬라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보다는 이 하이니켈계 양극재 시장 파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추가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킨 이 양극재까지 개발이 완료된다고 한다면은 이 배터리 기술을 완전히 선도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낮은 가격이 있어서 이 LFP 배터리 가격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50만 원 선 기준으로 이제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고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 올라도 이상 없는 그런 기술적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장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51만 5천 원 선 기준으로 좀 저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한전 기술입니다. 네, 한전 기술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이 이제 원전 관련 섹터들은 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원전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 조금 막히네요. 한수원이 발주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나 뭐 엔지니어링 같은 것을 맡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웃 쪽에서의 어떤 소형 원전 SMR 시장 기대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라든가 폴란드 등의 어떤 총 4기에 대한 대형 원전 수주도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폴란드 쪽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24년도 기준으로 이제 1기를 발주 예정인 영국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원자로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약간 안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원전 수주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도 이 지금 한전 기술 쪽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섹터 자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뭐 친환경 에너지원에서 배제됐던 원전이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원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국내외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역시나 520조 가까이 투자를 해서 원전을 뭐 대규모로 늘리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시나 지금 원전을 그냥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헝가리, 뭐 체코 할 거 없이 유럽 쪽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한 기대감도 주가로 반영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22년도까지 구조적으로 감소한 어떤 외형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한 어떤 해외 수주 불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적과 기대감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추가 슈팅을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술적 영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보다는 조정 시에 7만 원 구간의 적정 매수 그런 지점으로 보시고 현 구간에서 짧게 보실 분들은 9만 원 정도를 단기 저점으로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한전 기술 그리고 에코프로 비엔 그리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오가니틱 코스메틱.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이제 단기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더라도 바닥이다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아니면 도우 구간인데 내일자 기준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이벤트가 있으니까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뭐 대형 그 배터리 회사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 들 수밖에 없죠. 주요 고객사가 이쪽입니다. 에코프로 비엔 쪽은.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세로닉스 뭐 아니면은 뭐 세로닉스 LNF 이쪽 회사들이 지금 엮여져 있는데 두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배터리 시장이 지금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엔이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반영이 된다. 꿈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그 꿈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25년도 이후에도 다리를 잡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통해가지고 앞으로의 먹거리가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회사가 에코프로 비엔 같은 이런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원전 관련 섹터들, 중소형 섹터에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도 한번 건드려보시고 지금 현재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단기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조정 시에도 매수 접근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국내 당장 중국 관련주 섹터 이렇게 세 섹터를 다뤄드렸고요. 시장적인 측면으로도 잠깐 보면요. 오늘 뭐 잠깐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구간으로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 기준으로 좀 횡보세를 보이다가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봅니다. 방향성은 상방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현재 기준에서 원달러 환율 기준에서 380원 기준으로 좀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85원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계속 시장 흐름은 상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지금 다행히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의 낙폭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잠시 뒤 한 20분 뒤부터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전망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무려 30년 동안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든 시장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좀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수요일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